오늘은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이 예전에 수술하시고 나서 어떤 다리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다리 수술하신 분들은 이거를 제대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 잘 모르시니까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뭐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총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리 수술을 하시게 되면 어떤 종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시 걷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수술을 준비하면서 하셔야 될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을 저장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뼈 수술을 하시게 되면 뼈가 언제 붙는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요즘은 이제 수술 기술들이나 아니면 수술할 때 우리 안에 고정하는 내고정 장치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하시고 나서 바로 움직이고 바로 걷는 게 허용될 정도로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느냐는 뼈보다는 주로 근육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 재활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관절이 더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수술하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재활을 하고 빨리 걷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실은 이제 운동은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운동을 하냐? 자, 첫 번째 단계, 수술한 첫날. 자, 수술하시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누워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술한 쪽 다리는 이런 식으로 베개 같은 데 올라가 있을 테고요. 수술하고 눈뜬 그날부터 운동이 시작돼야 되는데, 발목을 혼자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올려서 여기 앞쪽 근육에 힘을 주는 겁니다. 발목을 앞쪽으로 쭉 당기면 종아리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힘을 줬다가 발목을 아래쪽으로 쭉 밀면 그 앞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죠. 그래서 수술하고 마치겠 첫날은 이 발목을 위로 쭉 올렸다가 아래로 쭉 내렸다가 앵클 펌핑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펌핑 근육을 이렇게 쥐어짰다가 풀었다가 쥐어짰다가 풀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계속 시켜주는. 그래서 첫날은 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한 다리는 이쪽이지만 반대쪽 멀쩡한 다리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을 자꾸 이렇게 수축시키고 풀어주고 하면 그 속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붓기도 빨리 빠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 운동. 두 번째 날부터는 당장 대퇴사두근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퇴사두근에 힘을 주시려면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힘을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대퇴사두근에 힘을 줘야 되거든요. 허벅지 근육에. 수술 다음 날인데 내 혼자 무릎을 펴기가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간병해 주시는 간병사분이나 아니면 그 보호자분께 발을 요렇게 들어가지고 무릎이 쭉 펴지는 자세로 내가 허벅지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운동부터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이렇게 펴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 허벅지에 힘을 준다 그러면 아예 그냥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무릎이 펴져야 되거든요. 혼자 못 펴니까 옆에 보호자분께서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천천히 들어올려주세요. 쭉 완전히. 그래서 무릎이 펴질 때까지. 자, 이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허벅지에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대신에 힘을 줄때 가능하면은 발을 얼굴 쪽으로 쭉 당겨서 힘을 주는 게더잘 돼요. 여기 힘이 더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0번까지 세고,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같이 그냥 따라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힘이 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이 또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보호자 맞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이 다리를 서서히 내려보세요. 내리는데 제가 이제 버티는 거예요. 부들부들부들. 이렇게 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버텨보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은 보호자분이 다시 잡아주셔가지고 다시 들어 올리고 계속 버텨보고 안 됐다. 이제 힘들어. 그러면 이제 다시 쭉 내려주시고. 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호자분도
팔 운동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보조부는 미리 팔 운동을 해놓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는 이제 힘이 더 생겼어요. 그게 한 몇 주차 정도? 아니, 몇 주차가 아니에요. 이제 이거 며칠 상관으로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리 힘이 생겼다. 그럼 이제, 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려도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 이렇게 쭉 버티고 있다가 뭐 10번, 20번 세고 내릴 때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받쳐주는 거예요. 혼자서 내리는 게 이게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수술하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다리를 베개에 올려놨던 거를 이제 내리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주기. 무릎이 펴져 있으니까. 만약에 무릎이 충분히 잘 안 펴진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대가지고 베개나 이불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여기 올려놓으면 무릎이 쭉 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힘주기. 이 상태에서 무릎, 오금을 바닥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여도 괜찮아요. 그럼 더 좋아요. 이렇게 베개 하나 받쳐놓고. 그리고 내가 다리를 들어 올리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20도, 30도 이 정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요걸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들어 올리는 거는 대퇴사두근보다는 여기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중하려면 한 바닥에서 요 정도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앉아서 이거를 하면 여기보다는 여기 자극이 더 많이 오는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효과적으로 초반에 집중해야 될 근육을 하실 때는 눕거나 아니면 이 정도 여기 고관절이 펴지게 거의 들어눕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몸을 이제 뒤집을 수가 있죠. 옆으로 엉덩이 옆에 근육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여기 엉덩이 고관절의 외전근 옆에 근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들어올리기 힘들다 그러면 보호자분 와보세요. 자 처음에 힘들다 그러면 보호자분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 힘주는 거예요. 여기 힘주고 보호자분이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버티는 겁니다. 안 내려가려고. 처음에 힘들겠죠. 그렇게 받쳐줘야 돼요. 처음에 힘들면. 내리다가 이렇게 버티면 좀 더 내리고 너무 힘들어하면 다시 이렇게 받쳐주고 그래서 여기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발전을 하면 혼자 내리고 혼자 올리고 그래서 하면서 여기 자극을 느끼셔야 돼요. 여기 힙 옆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두 개의 근육은 처음에 요거하고 여기를 하시는 거예요. 운동 제대로 하시네요, 오늘. 엉덩이 옆에 근육은 고관절의 외전근이라고 합니다. 외전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 있거나 아니면 걸을 때 우리가 한 다리로 버티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엉덩이 외전근이 약하면 내가 한 다리로 걷는 그 동작에서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쩔뚝쩔뚝하게 돼요. 초창기부터 이 외전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처음부터 열심히 하셔야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처음부터 내 혼자서 무릎을 막 펴려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이렇게 힘만 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서고 걷는 연습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럼 무조건 많이 걷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내 근육의 힘이에요. 이쪽에는 나의 활동도 그리고 나의 체중. 이거는 수술과 관계없이 우리 무릎 관절이 받는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육 힘이 일정한데 이쪽에 있는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무릎 관절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또 내 근육 힘은 또 변한 게 없는데 활동량이 과하게 늘었다. 그래도 무릎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이 걷는 운동만 너무 하시다 보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관절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초기에 운동을 하실 때는 근육이 우선입니다. 항상 근육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재활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근육을 먼저 올리셔야 돼요. 근육을 먼저 올리고 내 근육이 올라가는 만큼 따라서 그 걷는 활동도도 같이 올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걷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 제가 만든 파워워킹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걸으실 때 그냥 이렇게 걷지 마시고 걸으실 때 어떻게 걷냐면 뒤에 남아있는 다리에 허벅지하고 엉덩이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다리 이렇게 힘 뒤에 남아있는 다리에 힘 그러면 걸을 때 약간 얘가 붕 떠 있을 때 약간 닿는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되는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얘가 힘을 꽉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지에서 걷는 운동만으로도 꽤 효과적으로 대퇴사두근하고 엉덩이 근육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리 수술 하시기 전에서부터 수술 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내가 안전하게 관절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술의 종류와 관계없습니다. 어떤 다리 수술이든지 간에 공통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수술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주치의 선생님이 무릎을 움직이지 마라 뭐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제한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따르셔야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동작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방식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잘 재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술을 예정하시거나 수술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잘 재활하시길 바랍니다.